기원전 6500년 눈 위를 달리던 썰매 시속 40km, 17세기 대지 위를 달리던 말 시속 80km, 1897년 눈산을 아슬아슬 내려오는 스키 시속 141km, 그리고 기차, 자동차, 비행기 등 인간은 점점 더 빠르고 편리한 운송수단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인간이 만든 것 중 가장 빠른 녀석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러스트 SSC는 영국에서 개발한 제트 엔진 추진 자동차입니다. 1997년 10월 15일 미국의 블랙록 사막에서 무려 시속 1227km를 돌파하며 달렸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까지도 기네스북에 정식으로 등록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입니다. 보이는 외형부터가 이미 빠를 것 같이 생겼죠? 그렇다면 가장 빠른 오토바이는 어느 정도 속도일까요? 기네스북에 기록된 에커 어택은 무려 시속 605km의 속도를 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 시속 103km의 기록으로 속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평가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시속 605km라니 100년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죠? 물에서는 어떨까요? 땅에서보다는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빠른 배의 속도는 무려 시속 511km입니다. 그것도 1977년에 만들어진 기록이죠. 스피릿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이름처럼 호주에서 세워진 기록인데요. 최고 속도는 무려 시속 555km라고 합니다. 현재 스피릿 오브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국립해양박물관에 영구 전시되고 있으니 호주를 가시게 된다면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차도 빠질 수 없죠. 가장 빠른 기차는 2015년에 기네스북에 등재된 일본의 자기부상 열차 시리즈 L0입니다. 무려 시속 603km의 속도로 달렸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새로운 L0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 시리즈를 상용화하기 위해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우주선이 아닌 비행기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낸 모델은 무엇일까요? 기네스북 기준으로 보면 그 기록은 무려 196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미국의 X-15죠. X-15는 1967년 10월 3일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을 약 시속 7270km의 속도로 비행했다고 합니다. 역시 공기의 저항만 받는 비행기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하지만 우주선은 어떨까요? 자, 이제 물, 땅, 그리고 공기의 저항까지 받지 않는 우주선의 차례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빠른 우주선은 바로 파커 솔라 탐사선인데요. 2018년 10월 태양을 향해 가는 중 시속 246,960km의 속도를 냈다고 합니다. 이는 뉴욕에서 런던까지 약 1분 20초 만에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물론 거의 모든 저항이 없는 우주니까 가능한 속도라고 볼 수 있죠. 어떠신가요? 이번 편에서는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른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록 중 일부는 기록을 위한 기록도 있습니다. 사실 빨라질수록 위험해지니 모두가 이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인간의 기술력의 발전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영상 가지고 올게요.